자, 오늘 해볼 게임은 서바이벌 미스터 큐브라는 게임이고요. 이곳은 인트라 게임즈, 원래는 유통 담당하는 회사였는데 요번에 콘솔 게임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곳은 인트라 게임즈 자체 개발 플스4 게임이고요. 요곳은 로그라이크 장르라고 하네요. 100마디 말보다 한번 플레이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메일로 키가 날라와서 제가 직접 해볼 수 있고, 정식 발매일은 4월 26일이라고 하네요. 고! 나는 미스터 큐브. 평범했던 나의 인생은 그녀와의 만남으로 특별해지고 있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약간 그래픽이 그렇게 막 정교하지 않죠? 퇴근길 자주 가던 선술집에 들렀다. 그리고 그를 만났다. 내게 내민 작은 알약. 그리고 알아서 넘어가요. 불편해. 무언가에 홀린 듯그 알약을 삼켜버린다. 아, 그걸 왜 처먹? 아니, 왜 드세요 그걸? 눈을 떠보니 이곳이다. 눈을 떠보니 낯선 천장이다. 아니, 낯선 바닥이다. 이세계물이구만. 내 사랑,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일어나야 한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다. 예, 로그라이크라고 하네요. 운빨 게임이랍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메일에 운빨 요소 심하다고 적혀 있어요. 운빨 존나 게임. 플스4 게임입니다. 도대체 여긴 어디지? 아, 어딘지는 몰라도 꿈은 아닌 것 같다. 움직여야 해. 아니, 저거 좀, 아니, 말풍선이랑 글자 좀 띄워주면 안 될까? 저거, 아이, 너무 불편해. 아니, 이건 말풍선도 조금 위로 올리고, 저거, 글씨도, 말풍선에서 좀 띄우고,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나? 아, 나 정말. 저건, 뭐지? 아, 칼이네요. 아이템 획득. 이건 만화책에서나 보던 롱소드? 생각보다 가볍다.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 이걸라도 있는 편이 낫겠어. 몸좀 풀어볼까? 몸좀 풀어보재. R 버튼을 사용해서 공격하세요. 헉헉. 매일 컴퓨터 앞에서 새롭게. 스태미너가 부족하면 공격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버튼으로. 요거 체력 회복제. 내가 옆으로 옮겨야겠다. 이걸로 체력 회복제. 체력 회복제 어떻게 먹지? 그냥 L 버튼만 돌려도 공격을 하는데요. R 버튼을 누르면 제자리에서 공격하고, L 버튼을 누르면 뭐야, 왜또 공격하네? 뭐야, 버그야? 아, 몰라. 잠깐만요. 아이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동그라미. 잠시 앉아서 생각을 정리해야겠어. 꽁룡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이거 제목 바꿨죠? 누군가 날 이곳으로 데려온 놈이. 아니, 잠깐만요. 말 너무 빨리 하는데. 누가 날 죽이려고 했을까? 아유, 사랑니 빼셨군요. 제떨이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 포털만이 유일한 출구인 것 같다. 가자. 돌아가야 한다. 그게 출구겠냐, 멍청아. 생각이 없어요. 비열한 큐브. 사실은 입이 돌아간 것이다. 그래픽이 뭔가 굉장히 조금 복셀 스타일 중에서도 저거보다 훨씬 예쁜 게 많은데 조금 별로다. 예, 이거 국산 게임이고 인트라 게임즈 자체 개발입니다. 아니면 어떡하지? 아, 맞아. 아, 맞대요. 인트라 게임즈 원래 유통 회사인데 자체 개발한 게임이에요. 플스4 기종이고
4월 26일 발매된다고 합니다. 4월 26일 발매니까 얼리 액세스는 아니고 그냥 스트리머 대상으로 먼저 뿌린 것 같아요. 근력 강화제 이런 것들은 그냥 열면 알아서 나오는 것 같고, 제가 공격 버튼을 안 눌렀는데 왜 때리는 거지? 왜? 버그야? 버그 같은데? 아 잠깐 그만 때려. 아니 내 스태미나 달잖아. 큰일 났다. 커여운 멧돼지. 근력 강화제가 에너지 포션으로 보신다면 당신은 슬더스에 빠지셨습니다. 이거 왜 알아서 칼을 휘두르지? 아이 버그 아니야 이거? 네 로그라이크입니다. 아 로그라이크라고 하네요. 주인공 너무 자체 발광인데? 그림사가 에 주인공 자체 발광. 아이 뭐야 독은 왜 나와? 뜬금없네. 게임 이름 서바이브 미스터 큐브이고 플스4 아마 독점인 것 같아요. 스태미나 다 달았어. 얘가 지멋대로 공격을 해서 스태미나가 없어. 출시일은 조금 4월 26일이었나?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포션은 몇 개까지 들고 있을 수 있지? 이건 세이브 포인트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지. 뽑아볼까? 아이 뭐야? 로리아야? 피해. 포션 먹고. 포션 먹고, 포션 먹고. 미니언이 생성됩니다. 아, 이게 다음 층으로 가는 건가 보다. 로그라이크가 그렇죠. 중간 평가를 하자면은, 그래픽도 별로고, 조작감도 별로고, 저거 때리는 거는 버그인 것 같은데, 나 미미고 있어? 이동만 하는데 자동으로 때리는 거는 버그 아닌가? 아, 좀, 칼좀 휘두르지 마라. 이거 제가 휘두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흑염룡이 칼을 휘두르고 있어. 이런 젠장. 아야. 아니 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요즘 대학생들이 얼마나 게임을 잘 만드는데 대학생들이 더잘 만들겠다. 일단 튜토리얼에서는 회피 같은 건 없었어요. 이거 주인공 자체 발광해서 그림자 세게 지는 것도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엄청 불편해. 그림자가 저렇게 세게 지니까 딱 보기에 별로잖아. 체력 회복제. 아 그리고 1층 다 돌고 2층 돌고 있는데 무기나 방어구나 그 어떤 것도 안 나왔어. 상자는 자꾸 뭐 이상한 아이템만 나오고. 뭐 굳이 따지자면 개발비가 적었던 거 아닐까요? 뭐 회사니까. 회사는 어차피 뭐 개발비 많을 것 같으면은 개발력 있는 개발자 데려가서 만들면 되잖아요. 끝까지 할건 아닌데요.
저도 이거는 처음이라서 보스가 있는지 잘 몰라요. 스태미나 회복제. 아, 나 하트 한 개네. 아, 이거 알아서 공격하는 거 버그잖아, 이거. 버그는 좀. 이렇게 간단한 버그를 안 고쳤다고? 간단하다고 해야 되나? 예, 구르기 없어요. 돈이 있으면 상점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 상점은 어딨대? 아이, 저 똥방구. 이거 버그인지 아닌지 뭐 제가 알순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동 키만 누르고 있는데 칼이 나가는 거는 버그 아닐까요? 아, 이거 똥방구 언제 없어져? 주인공의 지나친 공격성을 표현한 걸까? 아예 칼좀 휘두르지 말지. 아예 칼좀 그만 휘둘러, 멍청아. 정확히 어떨 때 발동되는 버그인지라도 알면 조금 신경을 쓸 텐데. 감도 안 오네요. 굶지마요. 네, 굶지마는 특유의 분위기를 잘 살려서 네, 몰입할 만하지 않나요? 뭔가 내 캐릭터가 고통받는 거를 덜 보고 싶잖아요. 튀어. 스포닝풀. 플스도 아마 이제 인디게임 많이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전에 보니까 동방게임도 플스로 나오더만. 뭐야, 배경 우주야? 아니, 이거,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게임 배경이 우주일 수도 있지. 제가 너무 편협한 생각을 했네요. 그래, 뭐, 우주 한가운데 숲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저의 편협한 사고방식 때문에. 아이, 다음 층 가는 포탈은 어딨대? 조작감은 확실히 좀안 좋아요. 이동 속도도 약간 느린 느낌이고. 거기다가 구르기 같은 것도 없어. 맵은 볼수 있네. 이제 포탈 찾았어요. 아, 포탈이 다음 층 가는 것. 그리고 맵도 있네요. 아, 나 이거 입구였잖아, 출구만이라. 이런 씨. 어쩐지 지도가 밝혀져 있더라. 스태미너 회복제는 딱히 필요도 없는데. 아, 그보다 맞아도 아프지도 않아. 몇 대를 맞아야 죽냐. 아, 요런 거를 깨면은 다음 층으로 갈수 있어요. 그냥 맞딜 해도 되겠는데? 아, 왜 김치 머리가 나와요?
나는 로그라이크다. 국산 로그라이크. 와, 큰 돼지다. 근데 이 게임에 회피가 없으면은 이거는 못 피하는 거 아니야? 아, 죽어 좀. 오씨, 코에서 빔 나온다. 아하하, 다섯 갈래로 나온다. 한번 죽은 것 같은데? 하트가 없어졌어. 무빙을 해야죠. 근데 이게 발매, 아, 죽었어. 근데 왜 장비가 안 나온대? 해금 되는 건가? 아, 원래 스토리상 죽어야 되는구만. 이번 녀석은 너무 허약했군. 좀더 강한 녀석으로 골라야겠어. 큐브들이여, 나에게 오라. 나의 자유를 위해 나에게 오라. 으하하하하하. 뭐 이제 해금이 될것 같은 느낌인데 조금 더 해보죠. 아니 뽑기잖아. 아니 가차를. 네, 복불복 게임. 무덤 파기. 요거는 재시작 보너스구나. 야만전사. 저런 것들 다 캐릭터지. 캐릭터도 가챠인가 그러면? 던그에서 듣던 사건 소리. 에, 무료 소스구만. 갑자기 조금 현기증이 납니다. 뭔가 조금 위기감이 드는데. 미지의 숲. 그리고 여전히 지멋대로 총 쏘는 버그는 있어. 정확히 버그인지 뭔지 잘 모르긴 합니다만. 아무튼 버그임. 뭐야, 아까 그 돼지 왜 여기 있어? 쏘셔, 쏘셔. 아니 제발 공격 좀. 아니 왜 때려 그거를. 아나 이거 억울하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내가 저 뻘짓하는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이동키만 눌렀는데. 나 이거 캠 공개한다. 이거 봐 이거 봐. 이동만 하는데 공격해. 미친. 진정해. 아니 진정해. 아니 내 안에 흑염룡이 날뛰고 있어. 아 나는 이동만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졸라 게임 못하는 줄알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결백합니다, 여러분. 나 이동만 하고 있는데. 아무 때나 쏘신다니까? 아니! 개거지가 생겼네. 버그죠, 이거는. 이동만 하는데 갑자기 찔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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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염, 으이? 으이? 이동 버튼만 누르는데 지 알아서 공격하고 달려. 아으니 지금 이걸 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아이 총으로 바꿔야겠다. 아이 총도 날려. 아 제발. 아니 왜 진정해 멍청한 캐릭터야. 아니 이거는 사내 테스트 해보면은 바로 알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발매 일주일 남은 발매 10일 남은 게임에서 어떻게 이런 버그가 있어? 아니 한 번만 테스트 해보면은 바로 알거 아니야 이거는. 아, 이게 공격 버튼이거든요. 봐요. 이거 하면 공격 버튼. 이게 원래 공격 버튼이야. 이게 이동 버튼이고.
아니, 이거는 QA가 있어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라도 한 번만 플레이 보면 바로 알수 있는 버그 아니야? 한번 쏘고 나니까 풀리긴 풀린다. 어쨌든 이거 공개해야겠어. 나는 결백하다는 걸. 체력 회복제 먹고. 씨. 빅맥이다, 빅맥. 이 아저씨 왜또 나왔어? 이게 엔딩이야? 이렇게 캐릭터도 랜덤으로 나오나 봐요. 쓸데없이 캐릭터는 많네. 근데 보통 로그라이크에서 캐릭터까지 랜덤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상관없긴 하죠. 뭐 게임 만드는 사람 마음이지. 큰 도끼, 손 도끼, 큰 도끼, 큰 도끼가 더 좋겠지. 2레벨이라고 돼 있네. 스와핑 에요? 일단 해봅시다. 나의 무고함을 주장했어. 시바 큐브.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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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는 말을 싫어한다. 아, 폰게임으로 있던 거였어요? 시바. 시바 개 귀여움. 진짜 폰 게임이었어? 아니, 퇴. 제발 공격 좀 하지 마, 임마. 그래, 도망쳐. 아니, 왜 공격을 해? 도망쳐, 그냥, 멍청아. 아니, 분노 조절 장애세요. 아니, 제발요. 아니, 제발, 그냥 도망쳐. 그냥 도망쳐. 아니, 그냥 도망쳐, 제발. 에이, 멍청아. 아, 그냥 튀라고. 생각이 없니? 아니, 제발. 왜 공격을 저하고 있어? 튀어, 그냥. 스태미나 다 닳잖아, 너 때문에. 아, 너무 높이 들어서 안 보인다. 별거 아니구만. 갑자기 똥독이 오르는 거야? 인테라 게임즈는 나한테 똥을 줬어. 인테라 게임즈는 나한테 똥을 줬어. 이거 1기 1.2기가바이트인데 식생들이 용량을 많이 먹었나? 아니면 압축을 졸라게 안 했던가? 이게 10여 일 만에 뭔가 크게 바뀔 수 있는 게임일까요? 님들 케이브 스토리 200GB인데 그렇게 갓겜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픽셀 센세.
결백 주장하는 것도 귀찮다. 리스크 오브 레인도 재밌죠? 근데 리스크 오브 레인은 너무 존버 게임인 거가 약간 그런데 그래도 충분히 재밌어요. 아, 너무 아파요. 리오레 갓겜, 의왕 죽음, 이런 젠장. 님들 제가 이 게임 더 안 할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합시다. 안 그래도 나 플스 용량 없는데. 회피도 없어. 새 게임을 찾아보자. 리오레 2가 나와요? 아 잠깐만 이거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는데 딴 게임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그만 알아보자. 바이킹의 방패. 방패도 있어? 아, 방패로 뚜까 패는 거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사람들은 똥겜을 원해. 아, 옵션도 있네요. 배경, 음악, 효과음, 진동. 알겠습니다. 캐릭터 밸런스가 안 좋다고요? 그러면은 운빨 게임이라고 우기면 돼. 마케팅 요소로 세일즈 포인트로 삼으면 돼. 여튼 안 합니다. 수고요. 지금까지 서바이브 미스터 큐브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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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까지 운이었던 거임.